득점 기회, 그런 아웃카운트는 하나 남았습니다. 낮은 스트라이크 존 공략하는 김원중. 원볼 원스트라이크. 하나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추가 득점이 딱 한 점만 있어도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점수인데요. 네. 잡아당겼습니다. 왼쪽 담장 넘어가네요. 정돈은 스리라. 자, 결국은 석구를 선택을 했고요. 김원중 선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높게 들어간 공을 정구르 선수가 놓치지 않고 홈런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시즌 아홉 번째 홈런. 강경호가 승부하지 못했던 김원중, 결국 정근호에게 3런을 허용하고 맙니다. 자, 이 점수는 상당히 큰 점수고요. 그러니까 강경학 선수를 승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지금 정근호 선수한테 홈런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시즌 아홉 번째 홈런 정근호. 주자 3명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7-1. 한화 이글스가 필요한 득점을 뽑아냅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한화 이글스 입장에서도 추가 득점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곧바로 그 부분을 정근우가 해결을 해주네요. 네. 그러니까 실은 안타를 맞더라도 강경학 선수는 장타 능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예. 안타를 맞더라도 2루 주자가 조인성 선수였기 때문에 승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상당히 안 좋은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공을 바라보면서 타격했었던 정근호의 3런이었습니다. 이용규 타구 오른쪽 폴대 바깥쪽으로 휘어져나갑니다. 맞는 순간 홈런을 직감할 만큼 상당히 잘 맞았고요. 예. 정근호 선수 홈런은 많지 않지만 장타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